하루아침에 생때 같은 자식을 보낸 후 쪼꼬를 마지막 끈처럼 잡고 견뎌온 지난 4년의 시간. 엄마 있네. 엄마 있지? 거기 엄마 있지? 엄마 지금 거기 쳐다보죠. 엄마 봐, 쪼꼬야. 엄마 엄마 울지 말라고. 나 울면 울지 말라고 꼭 이래. 엄마 울지 마, 쪼꼬야. 엄마 울지 마, 엄마 울지 마. 알았어. 그렇게 엄마를 달래고 돌아간 곳은 역시나 그 자리. 대문이 제일 잘 보이는 곳이었는데 쪼꼬는 이 길고 긴 기다림을 언제까지 계속하려는 걸까? 쪼꼬야, 맘마 먹자. 맘마 얼른 맘마 먹어 얼른. 응? 바깥에 그만 쳐다보고 맘마 먹자. 바깥에 쳐다보고 저렇게 하고 있을 때는 사료를 저도 안 먹고 안 먹어요. 영원한 이별을 알 리 없는 여서. 그런 쪼꼬를 보다 못한 엄마가 딸을 찾았다. 여긴가요? 얼마 쪼꼬 잘 크고 있어. 엄마가 잘 크고 있어. 우리 쪼꼬 맨날 엄마 기다리는겨? 응? 얼마 쪼꼬 왔어? 응? 쪼꼬 엄마 여기 녀석도 여기가 어딘지 알고 있다는 듯 말없이 고개를 떨구고 마는데. 쪼꼬야, 여기 엄마 여기 있어. 쪼꼬 엄마 여기 있어. 엄마 여기 있어. 엄마 여기 있어. 나 엄마한테 올 때 데리고 올게. 엄마가 한 번밖에 안 데리고 왔지. 응? 아줌마, 쪼코가 아름이 너 기다리는 것 같으면 네가 못 기다리게 해. 문 쳐다보고 있을 때 엄마가 가슴이 얼마나 아픈데 후회를 안 해. 문 안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녀석. 쪼코도 이제 그만 이별을 받아들여야 할 텐데.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. 그래, 할머니랑 또 올게요. 그래. 엄마는 다시 힘을 얻어 쪼꼬와 함께 길을 나섰다. 며칠 뒤 다시 찾은 쪼꼬네. 언제 올까? 쪼꼬의 기다림은 역시나 계속되고 있었는데 아휴, 이 녀석을 어떻게 말릴 수 있을까? 말려도 보고 얼려도 보고 참다 못한 엄마가 결국 현관문을 닫아버렸다. 그런데 갑자기 안절부절하며 불안 증세를 보이는 녀석. 혹시나 올지도 모르는데 저 문 잠겨서 못 올까 봐 그러나요? 결국 밖으로 나왔는데. 여기 앉아볼까? 전에 한번 문을 닫아놓고 내가 하루 종일 못 쳐다보게 한 적이 있어요. 그런데 그날 밤에 갑자기 몸이 마비가 와가지고 천안 응급실 가서 간 적도 있어요. 밖을 못 보게 하면 몸에 마비가 올 정도라니. 녀석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한 듯 했다. 그렇네요. 녀석을 위해 동물 심리 전문가 최영민 수의사, 동물 행동 교정 전문 이용정 소장님을 한 자리에 모셨다. 쪼꼬는 왜 하염없이 문 밖을 바라보는 걸까요? 죽는다. 걔들은 죽음이란 걸 이해를 못해요. 이 사람 같으면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포기를 하잖아요. 마음에서 보내는데 걔들은 그거를 모르니까 자기가 보내는 방법을 아예 몰라요. 죽음이 뭔지 알 리 없는 녀석. 주인이 매일 오던 시간을 밥대 기다리듯 기다리던 것이 점점 심해져 이제는 쉽게 고칠 수 없는 나쁜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것. 너는 이런 상처를 갖고 있으니까 나는 너에게 더
그리고 저 사람이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원인들이 상당히 커지는 거죠. 또한 쪼꼬의 행동에 감정을 이입해 안쓰러워하기만 했던 엄마의 분별 없는 사랑.